와 진짜 그 색깔 구성이 우선 가성비가 도라방스인데 피부에 광이 이렇게 나는 거 보이시죠? 저는 너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와 이거 디올 저렴으로 나왔네. 완전 존똑인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네이처리퍼블릭에서 디올 존똑 하이라이터가 이렇게 나왔다고 해가지고 내돈내산으로 이렇게 쟁여와 봤는데요. 대체 얼마나 존똑으로 만들었는지 저도 너무 궁금하니까 바로 택배를 뜯어볼 건데 지금 디올 박스를 뜯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뜯는 거죠? 얘가 여기 들면 되는 것 같은데 도대체 감히 아무나 뜯어볼 수 없도록 이렇게 풀칠, 본드칠을 해서 보내주셨는데 구매자도 뜯을 수 없게끔 잘 밀봉해서 보내주셨네요. 여기 옆쪽을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를 뜯어보면은 이렇게 뭐 대단한 거 구매한 것처럼 포장이 예쁘게 잘 돼서 왔는데 사실 이게 구매를 공식몰에서 구매를 했는데 포장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근데 뭐 저도 저에게 내돈내산으로 선물하는 건 마찬가지니까 그 선물 포장해달라고 그 체크하는 거? 체크해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왔고 되게 대단한 뭔가를 산 기분이라 기분이 상당히 좋네요. 그리고 이번에는 아주 존똑이라는 네이처리퍼블릭의 1호 웜샤이닝을 뜯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네이처리퍼블릭 박스가 이렇게 두 개잖아요. 그 이유가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 디올의 로즈골드 하이라이터가 그냥 무의식 중에 아 쿨톤 하이라이터니까 당연히 이 네이처리퍼블릭에서는 2호 쿨샤이닝이 쟤랑 존똑으로 나왔겠지? 하고 쿨샤이닝을 미리 구매를 했어요. 근데 그 상세 페이지를 보니까 웜샤이닝이랑 존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 디올 로즈골드랑 여기 2호 쿨샤이닝을 먼저 구매를 한 다음에 존똑이 1호 웜샤이닝이었다는 걸 알고 나서 1호를 또 다시 구매를 했어요. 되게 쓸데없이 갑자기 하이라이터 부자가 된 기분인데 이게 3개 다 하이라이터 팔레트다 보니까 하나당 4구짜리씩 곱하기 3해서 저는 하이라이터가 12구나 생긴 하이라이터 부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우선 팔레트부터 보여드리자면은 이게 네이처리퍼블릭의 글로이 하이라이터 1호 웜샤이닝이고 이쪽이 말씀 안 드려도 알겠지만 디올 하이라이터 4호 로즈골드입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와 진짜 그 색깔 구성이 비슷하게 나왔다는 게 느껴지죠. 요 두 개가 오늘 비교해볼 팔레트고 뭐 어찌됐든 잘못 골랐지만 또 1호 웜샤이닝이랑 2호 쿨샤이닝이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이따가 살짝 비교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뜯어볼 박스는 네이처리퍼블릭 글로이 하이라이터의 2호 쿨샤이닝입니다. 화이트? 베이비 핑크, 핑크, 바이올렛? 이런 구성으로 진짜 쿨톤들을 위한 하이라이터가 만들어졌다는 게 확인이 되고 웜샤이닝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색깔 구성이 확실히 다르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럼 요 세 제품들 바로 본격적으로 비교를 시작해볼까요? 우선 가장 먼저 확인해볼 팔레트는 네이처리퍼블릭의 글로이 하이라이터 1호 웜샤이닝입니다. 우선 컬러를 하나씩 확인해볼게요. 첫 번째 허니슈어 컬러는 자연스러운 허니 옐로우 컬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로맨틱 빔은 로맨틱하게 차오르는 로즈골드 컬러입니다. 세 번째 피치 솔트는 볼륨감을 연출해줄 밀키 피치 컬러입니다. 마지막 샴페인 베이는 따뜻하게 빛나는 샴페인 코랄 컬러입니다. 다음으로 확인해볼 제품은 디올 백스테이지 글로우 페이스 팔레트 4호 로즈골드입니다. 이 팔레트도 역시나 순서대로 발색해보자면은 첫 번째로 시어골드 펄 컬러입니다. 다음 컬러는 메탈릭 핑크 골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컬러는 쉬머 로즈 컬러입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해볼 컬러는 메탈릭 골든 피치 컬러입니다. 이렇게 두 팔레트의 컬러를 놓고 확인해보자면은 네이처리퍼블릭 웜샤이닝 팔레트가 디올 로즈골드 팔레트의 라이트 버전이라고 해도 될 것 같지 않나요? 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얼굴에다가 발색을 해보려고 하는데 얼굴 위에다가는 공통되게 여기 세 번째 컬러로만 발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하이라이터 비교 발색을 해볼 예정이라서 최대한 방해받지 않게끔 열심히 파우더 처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발색할 건데 지금 광이 하나도 안 잡히는 거 보이시죠? 요 상태에서 바로 여기 네이처리퍼블릭의 하이라이터 팔레트를 막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좀 잘 보이실까요? 요런 느낌? 그러면 이번에는 브러쉬 반대쪽에다가 이 디올의 로즈골드 세 번째 컬러 이렇게 묻혀가지고 요쪽에다가 발색을 해볼게요. 오, 여러분 지금 화면을 통해서 느껴지나요? 디올은 되게 오
퀄리티가 아예 다른 것 같은데 디올은 상당히 촉촉한 느낌으로 그냥 본연의 피부 자체가 좋아서 속광이 나오는 느낌으로 되게 예쁘게 표현이 되네요. 여기 이 부분 이렇게 확인해보면 느껴지시겠지만 되게 촉촉하고 하이라이터의 밀도 자체가 상당히 남다른 느낌입니다. 이번에는 손에다 묻혀가지고 얼굴에다가 바로 발색해볼게요. 여기 콧 대부분에다가 한번 얘를 짜라락 발색해보자면은 이번에는 디올을 묻혀가지고 여기 코 끝부분에다가 이렇게 발색을 해보자면은 오 퀄리티가 다른데요? 코끝이 상당히 촉촉해진 거 보이시죠? 그러면은 방금 전에 콧대에다가 네이처 리퍼블릭 했을 때 크게 티가 안 났잖아요. 콧대에다가 디올을 했을 때 이게 이렇게 촤르르 촉촉한 느낌으로 표현이 되는지 디올을 쫙 발라보면은 오 와우 오 다른데요? 이렇게 두 제품의 발색을 한눈에 비교해보기 쉽게 배치해봤는데요. 디올이 뭔가 색감과 촉촉함이 조금 더 선명하게 느껴져서 퀄리티로 보면 무조건 디올이 압승입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여기 첫 번째 컬러를 손에다가 묻혀가지고 여기에다가 티가 나도 되니까 발색 비교를 위해서 한번 진하게 얹어보자면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 네 번째 컬러를 또 손가락에다 묻혀가지고 눈 앞머리에다가 한번 발라볼게요. 이런 느낌으로? 거의 사이보그 인간이 되고 있긴 한데 이것도 그냥 손에다 묻혀서 좀 더 잘 보이실 수 있도록 광대에다 발색을 하면은 이쪽이 네이처 리퍼블릭으로 만들어준 하이라이터 광입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쪽에 첫 번째 컬러를 묻혀가지고 눈썹 뼈 부분에다가 한번 스르륵 지나가 보자면은 여러분 그 촉촉하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딱 느껴지지 않나요? 하이라이터를 칠하고 봤을 때 오 근데 색감이 너무 진하다. 그리고 네이처 리퍼블릭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컬러 전체적으로 묻혀서 좀 더 과하게 발색해서 비교하기 쉽게끔 보여드리자면은 오 얘는 많이 발라도 예뻐요. 피부에 광이 이렇게 나는 거 보이시죠? 이번에는 여기 이 컬러를 또 손에 묻혀서 눈 앞머리에다가 한번 찍어볼게요. 아 근데 디올이 확실히 색감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진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색감 비교해보기 편하시라고 일부러 좀 많이 묻혀서 과하게 광범위하게 묻히고 있는 건 아시죠? 여기 막 댓글에다가 누가 눈 앞머리 하이라이터를 저딴 식으로 바르냐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무튼 이렇게 확인을 해보자면은 딱 느껴지지 않나요? 네이처 쪽이 확실히 입자가 좀 있고 뭔가 화려한 느낌의 펄이라면은 여기 디올 쪽이 딱 봐도 너무 촤르르 촉촉한 광인 게 느껴지지 않나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에 반반으로 발색을 해보고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은 이 색감과 입자의 크기 그리고 촉촉하게 표현되는 이 퀄리티 자체가 디올이 그냥 압승입니다. 근데 이 디올 하이라이터랑 네이처 리퍼블릭 하이라이터랑 그 퀄리티의 차이를 떠나가지고 그냥 이 네이처 리퍼블릭 글로이 하이라이터 자체만 두고 보자면은 이 네이처 리퍼블릭의 무려 4구짜리 하이라이터 팔레트가 정가 22,000원에 팔고 있어요. 지금 우선 가성비가 도라방스인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로드샵은 정가로 구매하는 게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로드샵 같은 경우에는 정가로 사면 바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거의 상시 할인 중인데 제가 이거 구매할 때 당시만 해도 19%나 할인을 해가지고 17,9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제가 또 이걸 구매할 당시에 지그재그에서 구매를 했는데 1,500원 할인 쿠폰이 나와가지고 16,400원씩 구매를 했어요. 얘랑 또 따로 샀으니까 1,500원 할인, 1,500원 할인 이렇게 해가지고 16,400원씩 각각 구매를 했으니까 너무 저렴하잖아요. 아무튼 지금 제가 이 네이처 리퍼블릭 하이라이터 팔레트의 가성비에 반해가지고 이야기가 좀 딴 데로 샌 것 같긴 한데 지금 이 팔레트를 비교해가지고 얘가 얘 저렴이로 사용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퀄리티 차이가 너무 커가지고 저렴이로 부르기는 좀 어렵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겉으로 봤을 때 팔레트에 있는 컬러 조합이라든지 팔레트의 크기, 모양 뭐 어떻게 봐도 이거 디올 저렴으로 나왔네 완전 존똑인데 라는 말이 나올 수는 있지만 퀄리티 차이가 워낙 커가지고 디올 대신 얘 구매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이거는 좀 차이가 많이 크지 않을까 싶고, 그 대신 디올 저렴이로서 말고 이 하이라이터 팔레트 자체를 추천하느냐 물어보신다면은 저는 너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디올과의 비교는 끝마치도록 하고, 이제 또 네이처리퍼블릭의 웜샤이닝과 쿨샤이닝 사이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쿨샤이닝도 한번 발색을 가볍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처리퍼블릭 글로이 하이라이터 2호 쿨샤이닝 같은 경우에는 쿨톤이 사용하기 좋은 라이트한 컬러감의 하이라이터입니다. 이번에도 순서대로 발색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1호 밀키듀는 화사함 가득 밀키 핑크 컬러입니다. 2호 발레핑크는 은은하게 차오르는 베이비 핑크 컬러입니다. 3호 아이시 핑크는 볼륨감을 연출해줄 베리 핑크 컬러입니다. 마지막 자스민 캔디 컬러는 청량하게 빛나는 라이트 바이올렛 컬러입니다. 이렇게 1호랑 2호 색감을 비교해보자면은 1호가 좀 더 색감이 느껴지는 편이라서 데일리로는 2호에 손이 더 자주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1호는 웜, 2호는 쿨로 나눠져 있긴 한데 막상 2호는 웜쿨 상관없이 사용해주기 좋은 은은한 컬러들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둘 사이에서 뭘 사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시는 분들은 2호를 좀 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이라이터 비교 영상을 모두 마쳤는데요. 사실 립이나 치크, 파운데이션 이런 거는 뭔가 한눈에 딱 보여지니까 비교해드리기가 쉬웠는데 제가 최선을 다해서 비교를 해드리긴 했는데 어떻게 잘 영상을 통해서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네요. 이런 느낌의 차이를 꼭 여러분들이 느끼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는 영상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리뷰가 여러분들의 쇼핑에 도움이 됐거나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빠잉!